의외로 애들이 생각보다는 그냥 순하고 예뻐요. 예쁘다 보니까는 뭐 금방 친해지지 않을까. 푸바오 아니 반달곰 지금 만나봐요. 제주의 여러 동물들을 만날 수 있는 생태공원입니다. 온갖 야생동물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요. 최근 이곳에 특별한 손님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어머, 현수막도 딱 걸렸네요. 2023년도에 어쨌든 이제 사회적 합의하에 국제적인 멸종위기종을 개인이 사육하지 못하는 법이 제정되면서 제주도에 오게 됐고요. 여기가 이제 국제적인 멸종위기종 사육시설로 등록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멸종위기종을 우리가 키울 수 있고요. 12월 15일 날 처음 이제 제주도로 오게 돼 있습니다. 그 용인서 출발해가지고 완도에서 배를 타고 다시 여기까지 오는데 한 14시간 정도 이제 이동 시간이 걸려가지고 이제 제주도에 도착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 마리 다 똑같은 이제 그 같은 연령대에 이제 10년생이고요. 추정컨대 보통 80kg에서 한 150kg 정도로 나가지 않을까. 우리 저 지리산에서 지금 방사하고 있는 이 개체보다는 크기가 약간 적은 개체입니다, 애들이. 멸종 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인 반달곰. 곰 사육 종식과 함께 육지의 한 사육시설에 머물다 제주로 오게 됐는데요. 반달곰들이 자유롭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게 넓은 공간도 만들어졌습니다. 반달곰 생태에 맞게 다양한 놀이시설과 안전시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전기 울타리는 어차피 곰이 철제 근처로 접근하지 못하게 지금 크는 거라서 안전이죠, 안전. 요거 없으면은 애들이 이거를 타고 올라와, 철망을 타고 올라와가지고 탈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철책, 울타리, 그다음 철망, 그다음에 저 위에 오면 이렇게 올라가지 못할 정도로 또 이렇게 또 앞으로 휘어놨지 않습니까? 이거 다 자체가 애들이 혹시 만일에 있을 탈출 그 어떤 경로를 차단시키기 위해서 이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게. 태어나 평생을 전시시설에 갇혀있던 반달곰. 이곳에서 편안하게 지냈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다행히 한 달도 안 돼 제주에 잘 적응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머, 나무 둥치 속에 뭘 숨겨놓으신 거예요? 여기 방사장도 이제 갇혀있는 상태라서 어떤 또 행동을 여러 가지 행동을 할 수 있게끔 하나의 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게 직접 먹이를 찾아먹는 어떤 이런 연습을 계속 시키는 거죠. 모두의 안전을 위해 2중, 3중으로 꼼꼼하게 시설이 돼 있는데요. 그나저나 우리 반달곰은 어디 있나요? 얼굴 좀 보여주세요. 그저께까지는 바람이 너무 불어서 바람에 적응이 안 돼가지고 애들이 뭐 입구에 서가지고 하늘 쳐다보고 바람 느껴보고 이렇게 하면서 한 20분, 30분 있다가 나왔거든요. 기존에 살던 육지 지방에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바람은 제주도처럼 이렇게 뭐 심하지 않고 일단 공기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애들이 적응하는데 그런 거 먼저 적응 연습을 하고 있지 않나. 1번과 3번은 암컷입니다. 그러니까는 암컷, 수컷, 암컷, 수컷 이런 식으로 나와서 이제 좀 키우고 있고요. 암컷, 실컷 같은 경우는 이제 맨 앞에 이제 제주도로 도착했다 그래가지고 일곰이라 지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반달 가슴곰의 끝자를 따왔고 뭐 달곰이. 세 번째는 좀 뭐 반달 가슴곰이니까 이제 반달이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네 번째는 이제 웅이라고 지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총 이제 네 마리가 됐고요. 그러니까 암컷 수컷인데 애들이 워낙 그전부터 가족과 같이 지내던 애들이라서 여기 와서도 이제 거리낌 없이 어떤 뭐 다툼이라도 이런 거 없이 그냥 출입구는 네 개인데 네 마리 다 한 방에서 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각자 방이 있지만 사이가 너무 좋아 함께 지낸다는 반달곰 가족 정말 사랑스럽네요. 제주의 바람이 아무리 세도 먹이는 못 참죠. 나무 틈새에 숨겨진 과일을 꺼내려고 애를 쓰는 게 아우 너무 귀엽네요. 드디어 성공했네요. 먹이는 잡식입니다. 잡식이라서 동물성도 먹고 식물성도 먹고 하는데 이제 사육하면서 이제 동물성은 이제 안 주게 됐죠. 왜냐하면 이제 날거라도 이런 거 주면은 공격적인 본능이 살아날 것 같아서 그런 거를 이제 대부분 지양하고요.
대부분 식물성, 특히 뭐 과일들을 많이 주는 편이죠. 본래 반달곰은 과일이나 꿀, 도토리처럼 80% 이상 채식을 하고 공격성은 적다고 해요. 앞으로 여러 사람들과도 만나야 할 만큼 온순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어? 근데 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일단은 이 친구들이 맨 처음에 사육했던 공간이 여기에 한 10분의 1 정도로 적습니다. 적고 이제 바닥 자체가 다 시멘트 바닥이었는데 제주도 오면서 바로 땅을 받게 되고요. 제주도는 이제 바람이라든가 공기가 어떤 지들이 기존에 느끼지 못한 이런 환경들이기 때문에 적응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추워서 애들이 갔다가 금방 뭐 나오는 것 같아요. 안 그랬으면 물장구 치고 할 건데 특히 좁은 데서 살았던 친구들한테 그런 게 더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게 스트레스죠, 이게. 좁은 사육시설에 갇혀 있었다 보니 아직은 좀 더 적응이 필요한 상황이네요. 반달곰들이 방사장에 나간 사이 아이들이 머무는 방을 찾았는데요. 아, 청소하시려는구나. 먹이 그르시며 이것저것 치우고 물청소까지 시원하게. 와, 진짜 깨끗하게 관리하시네요. 반달곰 하우스가 반짝반짝 윤이 납니다. 자꾸 애들이 이렇게도 뭐 이상하게 해놨고요. 요거는 이제 물그릇이에요. 물그릇이고 모든 건 이제 밖에서 줄 수 있게끔 이렇게 해갖고 이제 밖에서 먹이를 주게 되면은 바로 이렇게 떨어져요.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부 실외에서. 이거 열므로써 방과 방에 이제 연결이 되어 있고 이쪽으로 바로 넘어오게 된 거죠. 가자마자 바로 들어가잖아요. 이런 거. 전부 다 보일러 딱 걸었습니다. 여기는 추워서 이렇게 하는데 애들 사는 데는 호텔식이라서 물도 밖에서 전부 조정해 주시지. 식사 시간을 알리는 종소리와 함께 먹이를 넣어주는데요. 마치 아이를 돌보는 듯 세심하고 정성껏 마음을 쏟고 있습니다. 반달곰들의 아빠가 된 강창원 원장님의 눈빛이 아이를 보듯 애틋하게 느껴지네요. 국제적 멸종위기종이지 않습니까? 멸종위기종이 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보호관리를 잘 할 거고요. 얘들이 육지에 있을 때도 어떤 뭐 전시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도 똑같은 마찬가지로 일반 탐방객이라든가 어떤 뭐 학생들이 교육장으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저희들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인생 2회차를 살아가고 있는 반달곰 가족. 부디 제주에서 잘 적응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곧 만나게 될 우리 귀여운 반달곰이들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